섭리보이사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여호수아 5장 4절에서 5절, 8절에서 12절, 15절 말씀.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1일 동안 계속해서 이 영상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가 지속되고 있죠. 아마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한 그런 시간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여호수아 5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임재가 인생을 바꾼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죠.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서 정말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을 또 하나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할례를 받으라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갈에서 할례를 받는 이 사건, 이것이 그들에게 어떤 영적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우리들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일인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이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는 동안 그 광야에서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을 때 너희가 나의 백성인 것, 그 언약의 표로서 할례를 받게 하셨는데 이제 그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없어져 버리는, 할례를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이제 여호수아 5장을 지나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의 전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을 하셨을까? 저에게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땅 가나안 그리고 여리고성에 들어가기 전에 할례를 받으라고 하셨던 말씀 가운데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그들이 땅을 차지하는 것보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으면 그들은 새로운 땅에 가서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세상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들은 하나님이신 축복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전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명하는 일들이 필요하다. 저는 여기서 이런 표현을 한번 쓰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의 인생의 아주 중요한 시기에 영적 밸런스를 맞추는 그런 때를 우리들에게 명령하실 때가 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하와이에서 목회하고 있는 웨인 코데이로라고 하는 목사님의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아주 인상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모두 영적인 일과 세상적인 일, 여기에 밸런스를 맞추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볼펜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볼펜을 하나 여기 손가락 위에 놓고
밸런스를 맞춘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이렇게 밸런스를 맞춥니다. 쉽지 않습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이렇게 넘어지고 한쪽으로 기울게 될 거예요. 영적인 일과 세상적인 일 가운데서 우리들이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웨인 코데이로 목사님이 아주 쉬운 방법을 알려주더라고요. 여기가 영적인 영역, 여기가 세상적인 영역인데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지 말고 손가락으로 쥐어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에 세상적인 일에 많이 기울어 있을 때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지 말고 그 순간은 영적으로 가야 될 순간이니 여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생활을 하다가 혹시 우리들의 가정이나 우리들의 직장, 우리들의 일이 조금 소홀했다면 다시 이쪽 영역으로 가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명령, 너희들이 할례를 받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들이 전쟁을 하며 가나안 땅으로 성공지향적으로 막 달려가던 그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시기라는 거예요. 이제 그들의 영역이 하나님의 영역으로, 영적인 영역으로 가야 되는 거죠. 지금 이 순간이 뭐예요? 너희들이 할례를 받음으로 너희들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자, 한번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성경에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 있어요. 여호수아 5장 1절에 보니까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 바로 조금 전에 있었던 일, 요단강을 건넜던 그 일들이 이미 알려졌어요. 홍해를 갈렸던 일들이 알려졌어요. 광야에서 아멜렉과 싸워서 이겼던 모든 일들이 알려져 있어요. 그들은 이미 다 간담이 녹아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쳐들어가서 싸우면 이길 수 있는 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이 호기를 가지고 전쟁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 할례를 받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그들이 길갈에 진을 치고 있다는 상황도 적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 장정들이 다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받으면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모든 남자들의 전투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전투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이 일 가운데서 그들이 단순히 순종한다 이런 차원에 대한 문제보다 저는 더 놀라운 사실을 하나 경험하게 되는데, 너희들이 완전히 무기력하게 되었을 때 너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신 거죠. 우리들이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데 있어서 제일 큰 방해가 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과 내가 할 수 있다는 것들이 아닐까요? 물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이 참 귀하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지만 우리의 인생에서 진짜 더 귀한 것이 있는데,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들이 살 수 있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여리고성을 앞에 놓고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고 그들의 전투력이 다 상실되는 그 순간에 그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은 경험합니다. 아마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여리고성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기억하세요. 완전히 우리가 취약한 상태가 되어 우리들의 능력이 어떤 것도 발휘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우리는 우리와 온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순간이 된다는 것.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만일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모든 것을 놓아야 되는 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되었다면 해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우리 신앙인, 우리 그리스도인의 흔적을 남기는. 그들에게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할례의 흔적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들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흔적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제 경험을 하나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저는 만나교회 목회를 하면서 제가 교인들과 함께 영적인 또 목회를 하면서 나눌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 일이에요. 저희 교회는 지금도 그 특별 새벽 기도회 1년에 두 번이 제일 소중한 시간입니다. 제가 초창기 교인들과 함께 영적인 일들을 나누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특별 새벽 교회들을 인도하는 동안 제가 금식하며 이 기도회를 인도하겠습니다. 처음 금식 기도회를 인도할 때였어요. 제가 한 3년 정도를 그렇게 금식하며 새벽 예배를 인도했는데요. 첫 해에 그냥 젊은 치기에 아 내가 뭐 이렇게 젊은 사람이니 금식하는 거 아무 문제 아니다 생각하고 금식을 하겠다고 이제 선포한 다음이었죠.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지나가는데 진짜 배가 고프더라고요. 근데 교인들은 제 모습을 보면서 3일, 4일, 5일 이렇게 금식하면서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제 모습이 이렇게 살이 빠져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교인들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목사님, 목사님이 금식을 하니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홀리해 보이고 은혜를 받아요. 나는 배고파 죽겠는데 교인들은 은혜를 받는다고 하니 제가 이렇게 쉽게 이렇게 배고프다는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제가 처음 금식을 할 때 4일, 5일 이렇게 지나갈 때 저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하나님, 제가 교인들에게 금식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 이 집회를 시작했는데 혹시 제가 이거 끝내지 못하면 어떨까요? 저에게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금식한다고 생각할 때 찾아왔던 두려움, 그 두려움 가운데서 저는 금식하며 5일, 6일째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제가 금식한다고 생각할 때,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내가 하지 못했던 기도, 정말 힘들어서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게 제 목회에, 제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할례를 받는다?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가장 힘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는 그런 경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며 격려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영적인 흔적을 가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 주여 나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상황 속에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순간에도 말씀을 위하여 한 나에게 깨닫는 것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신이 계획하신 그 선하신 계획들을 우리가 깨닫고 진실하신 그 하나님의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모든 두려움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빛비춰 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의 영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겁된 영들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 사태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주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히려 고난의 때 우리가 하나님의 엎드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손길 그 사랑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로 인하여서 오히려 이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그 연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정동과 같이 나오는 주의 백성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아름다우신 일들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실 때 사회를 어지럽히는 신천지 및 이단 세력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사태의 회복을 위한 경기부양책과 복구정책이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회를 어지럽히는 모든 신천지 및 아버지 하나님 이단 세력들이 하나님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목숨을 받고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코로나19가 소멸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의 불로 성경의 불로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이단의 문제 가운데 아버지의 모든 영역 속에 부서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버지의 영원한 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주님의 은혜로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신실하신 그 성령의 손길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대한민국에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역이 부양된 및 목포정성들이 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미용 많은 어려운 많은 이들이 하나님 다시금 소망을 붙들고 다시금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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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을 나쁜 자리에 미워한 자격 없이 있습니다. 무너진 채로 서울 자리에 미워한 소망 없이 한숨 쉬고 있는 많은 아버지 자리에 미워한 분들을 뒤돌아 보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리에 미워 주님께서 각 가정들마다 각 영혼들마다 각 지역들마다 각 곳곳에마다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곳에 모든 부족함들을 채워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모든 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 민족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게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주님의 은혜로 이 나라 민족이 새롭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는 나의 영혼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서 무기력함과 염려로 삶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 거룩한 습관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오히려 정금과 같이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신을 위하여서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고난 가운데 주님을 감사했더니 오히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고 거룩함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품과 같이 거듭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히려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살아 역사심을 맛보아 하는 시간을 주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 얼굴을 아버지 아버지께 사랑 인도하여서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그대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일들을 우리가 복되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히려 아버지 공양 같은 이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날마다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날마다 돌아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평안함으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실수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의 은혜로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아버지의 이어 더 영적으로 깨어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이 시간 이후에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일들을 자랑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감동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코로나19 사망자, 확진자, 격리자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유가족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져주시옵소서. 확진자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격리자들의 답답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치료시설과 지원이 원활히 진행되게 하시고 지금의 시간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코로나 19로 인해서 하나님 정말 목숨을 잃은 아버지 많은 사람들 또 그 유가족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아픔과 상처를 누가 만져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의 손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그 가정들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진자들에게도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몸의 모든 나무자를 위하여 아버지 밸런스가 아버지를 위하여 정성적으로 아버지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면역력이 아버지 조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 남은 세포들 모든 낙성 바이러스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치료되어지는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할 수